지난 이야기. 18세기 유럽 전역을 긴장하게 만든 새로운 세력 프로이센의 등장. 기존 유럽 국가와는 다른 정책과 병법으로 점차 우강한 나라로 성장하는데. 크게 보면 프랑스식이 있고 프로이센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절대왕정 스타일이요? 네. 보통 우리가 루이 14세 보면 태양왕 그러잖아요. 태양왕.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 최강은 프랑스였어요. 아, 그래요? 프로이센 같은 건 80만도 안 됐다고 그래요. 와, 그럼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뭐 아예 비교도 안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반전이 프로이센 군이 스웨덴 군을 격파해요. 우와, 혼자의 힘으로요? 예, 예. 프로이센 국가 번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토 확장의 방법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더니 국가 재정의 80%를 국방력에 때려넣습니다. 야, 이거 강해질 수밖에 없네. 강한 군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조련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날트 데사우의 공작 레오폴트 2세가 있었습니다. 이 레오폴트 2세는 가장 집중했던 게 뭐냐면 행군 방식이에요. 행군을 하되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가는 거 있죠. 이 군대하고 같이 가는 드럼병하고 또 하나 피리 부는 사람. 프로이센 군대가 이걸 맨 처음 하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다른 그 어떤 나라의 보병보다 훨씬 신속하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이센 군사개혁의 모든 것. 아무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고 국가 재정의 80%를 쏟아내니까 군대가 안 강해질래야 안 강해질 수 없죠. 근데 강해지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네. 근데 아까 들어보면 절대 인구 자체가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달리다 보니까 몇 명 못 모집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모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비결이 뭐냐면 이게 또 프랑스하고 달라지는데. 네. 우리가 상비군이 지금 같은 상비군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성비군이 처음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집을 하는 거야.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상비군이 되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어쨌든 뭐 기사가 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게 막 모집을 하려니까 프랑스 같은 귀족은 당연히 면제죠. 네. 당연히 면제고 부르주아도 면제예요. 네. 그리고 장교직은 돈으로 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징집할 사람이 농민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예 이런 말을 합니다. 봉급도 적지. 위험하지, 가면 고생하지. 근데 이거 좀 고귀한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직업 아니냐. 할 수 없이 천한 농민들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 중에서도 돈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군인 월급보다도 못 버는 사람들이나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게 군대다.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상비군제를 만들면서 과거의 용병보다도 질이 어떤 의미는 더 떨어지고 옛날 용병은 그래도 뭐 전쟁 타가서 돈이라도 벌겠다라고 나오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그야말로 가기 싫은 애 잡아다가 힘없고 이런 애 잡아다가 쓴다라는 개념이 되게 강했어요. 그런데 프로이센은 방금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이렇게 뽑아오면 애들도 저질인 데다가 우리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농민을 뽑아서 군인을 만들면 네. 농사는 누가 하죠? 누가죠? 세금 누가 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로이센은 생각을 바꿔요. 농민의 의무는 군대가 아니다. 너희들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라. 그럼 누가? 그 돈으로 용병을 사 모으자. 용병. 네, 근데 이 용병은 월급쟁이 용병이 아니라 상비군 개념의 용병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구성된 상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얘들을 2주 근데 하는 거래, 아예. 외국인하고 해도 다 근처에서 하잖아요. 독일어는 다 통하더라고. 아, 근데 이제 여기 참 그게 있지. 이 외국인 중에 또 상당수는 또 저기 독일인이야, 그 옆에. 그리고 3분의 1이 외국인이고 3분의 1이 프로이센인인데 너무 자기 나라 군대가 없으면 이게 잘못되니까 전복될 수 있죠. 네, 3분의 1만 뽑고 외국에서 데려와요. 그래서 모병관이라는 애를 전 유럽에 내보내는데 프로이센 모병관이 양명 못 봤어요. 할당량을 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근데 군인을 월급 주고 뽑는 용병이니까 강제로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뭐 월급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짓을 다 했대. 거짓말, 사기, 안 되면 납치. 약간 지금 말씀을 듣는데 왜 다단계가 생각이 나죠? 와서 하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네 밑으로 세 명만 달려. 마을에 가서 시골 농촌 마을에 가서 이렇게 보는 거야. 네. 이 마을에서 없어져도 안 찾을 놈이 누군가. 가장 흔한 데가 역시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술값을 못 내는 애들이 허다했거든요. 네. 대신 술값을 내줘. 지장 딱 지켜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옷도 준다?
예쁘대요. 그래서 어, 진짜? 그래서 가요. 군복 입히는 거죠. 그것도 입고 술 취하게 해서 나가는 거 뒤에서 쳐갖고 깨보니까 병영이더라. 어. 지금 어쩔 거야. 네 그런... 지문 여기 있어. 여기 도장 찍었잖아. 아 진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 도망간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도망갈 것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추노같이 추격대가 있습니다. 추노부대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그 군대 상비군이라는 걸 처음 만들 때거든요. 프랑스 사실 똑같았어요. 밑에서 뽑아오니까 얘들이 또 탈영하거든요. 그렇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탈영방 때문에 골치 아파 죽어요. 아. 근데 프로이센은 또 방금 말씀한 외국에서 데려오는 네. 3분의니까 오죽하겠어요. 바깥으로 쓸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또 이게 비결이 뭐냐면 걔들 중에 또 3분의 2인가 절반이 군대 갔던 애들이야. 아.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에서 탈영한 놈이 이쪽으로 와요. 여긴 좀 나으려나. 잡혀간 거야. 사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층민이 군대로 모병대 가서 거기서 못 견디고 탈영했어. 돌고 도는 거야.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프로이센 군대로 오는 거야. 근데 이게 프로이센 군대로 오는 건 사실 더 저질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군인의 3분의 2가 외국인데 그중에 절반이 탈영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거 군대가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 탈영병 관리하느라고 한쪽에서는 패고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어르고 달래기. 어르고 달래는 건 없는 것 같아. 네.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군대가 원래 주둔하면 군대는 하룻밤을 자도 참호를 파고 진지를 만든다 기본이잖아요. 또 하나의 기본이 반드시 주변 지역을 정찰해야 된다. 네. 그거 안 해갖고 전쟁사에 보면 패배한 군대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로이센도 이건 기본이라고 강조를 하죠. 근데 진짜 목적이 뭐냐면 정찰을 반드시 해라. 탈영을 하면 얘가 뭐 지형을 알아? 그럼 도망가는 길이 뻔하다는 거야. 아, 미리? 만약에 없어지면 여기로 갈 것 같아. 뻔하지. 아. 그래서 탈영하면 귀신같이 잡는데. 아. 추노꾼들이. 그다음에 이게 더 비사가 있어요. 상비군을 뽑고 외국인을 뽑았는데 아무튼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이걸 1년 내내 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가를 줘요. 휴가요? 예. 유급이요? 무급 휴가. 무급이죠. 무급 휴가요? 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 가서 쉬고 와라. 더 도망가기 좋은데? 추노팀이 있잖아. 단련된 추노팀. 아, 몇 번부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제 휴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감시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게 보통 4개월 정도래요. 그리고 일부만 경계병 비슷하게 좀 장기 근무하고 이게 상비군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돼. 그럼 1년에 4개월만 돈 주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번상제 같은 건데 그래놓고 니들 직업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번듯한 직업은 가지지 마라. 특히 농부는 안 된다. 농부는 1년 내내 일해야 되니까. 되니까. 그리고 추노꾼이 잡아가니까. 농부 되면 바로 잡아가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잡으러 오니까 어차피.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써요 걔들을. 네. 예를 들어. 아, 병사였던 애는 쓰지 말아라. 그렇죠. 아니, 손해가 될 거야. 목장에서 거 일하다가 훅 들어가면 어떡할 거야. 어. 그리고 어차피 뻔듯한 직업 가질 놈이 거기 안 온단 말이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알바만 하고 살아. 알바만 다들.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 해안가에서 부둣가에서 일하는 거예요. 집 나르는 거. 부둣가에서 그렇죠. 그럼 거기에 아, 근데 자꾸 추노꾼 추노꾼이니까 병사들이 무슨 노예 같은데. 아니 지금 이건 반노예 아니에요. 지금 이건 반노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데서 가장 많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러한 강력한 훈련 덕분에 머지않아서 이 프로이센의 군대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와 더불어 유럽의 4대 강군 중에 하나로 됩니다. 아니 그만큼 인력이 돼요? 네. 그, 아까 4만 얼마라고 했잖아요. 아, 3만 8천. 3만 8천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174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 때쯤에는 8만이 넘는. 와, 두 배가량. 예. 그리고 1715년에 포메르니아. 거기에 이제 아주 일부 지역에 또 스웨덴군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1715년에 여기를 침공을 해서 전 포메르니아를 완전히 프로이센 걸로 만듭니다. 그 전에 참 그 한 많았던. 네네. 스웨덴, 그렇지. 폴란드, 프랑스 때문에 힘들었던 거기를 다 먹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개발 정책은 안 했는데 인구가 처음 브란덴부르크가 60, 80 하다가 여기가 되면 이제 거의 220만이 되는데 아 프랑스한테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독일이 워낙 쪼개져 있어가지고 독일에서 가장 큰 지역이 작센하고 바이에른이었어요. 네. 30년 전쟁 때 나온. 이제 거기보다도 많아져요. 오~ 그리고 인구 군대가 8만인데 저게 전 인구의 4.4%예요.
그 지나가는 사람 100명 중 5명은 군인인 거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를 넘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가장 많았을 때 1% 잠깐 넘었는데. 아,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많다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면 저거 대입을 해보세요. 200만이라는 얘기죠. 살짝 걱정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군대의 3분의 2가 용병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용병 특집을 할 정도로 그렇죠. 용병에 대해서 좀 배운 게 많은데. 게다가 억지로 끌고 왔지. 뭐만 뻑 하면은 두드러 패지. 일도 제대로 못 갖게 하지. 그 심지어 때리는 것도 항상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때리지. 자, 근데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강력한 규율에 의해서 훈련이 됐다는 거. 두 번째,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겨버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요? 뭐 더 줘요? 아니, 스스로의 사기가 높아가겠죠? 전쟁을 이겨버리면 군인들은 계속 이기는 DNA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쵸? 강한 결속력이 생기고 점령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약탈?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이센의 개혁은 사실 우리 30년 전 때 봤던 네덜란드 스웨덴하고 친했고 스웨덴 친했다기보다 하여간 엉켜 있었고 스웨덴은 직접 이 프로이센 영토에 꽤 오래 주둔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스타프 이런 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쟁 때 굉장히 중요했게 우리 그때 얘기했지만 마우리츠의 개혁. 용병도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다. 교육만 잘 시키면.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게 우리가 그때 얘기는 안 했지만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이게 네덜란드 똑같은데 스페인이나 프랑스랑 싸우려니까 우린 돈이 없다 이거예요. 용병 모아갖고 얘들하고 싸울 수 없다. 군대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럼 군대의 질을 높이는데 사병과 장교 둘 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관학교도 만듭니다. 근데 이때 사관학교가 실패를 해요. 그런데 프로이센은 그걸 다 받아서 자기한테 적용을 하는데 이 구타만 갖고 군기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수한 장교층과 하사관층이 있어야 된다. 여기 딱 포인트를 줘요. 우수한 장교층이란 뭘까? 교육을 잘 받은 장교층? 틀릴 때도 있네. 신념이 강한 장교층? 조금 더 비슷한 거. 신념 비슷한 거, 더 중요한 거. 프로이센을 생각해보세요. 프로이센? 그 신념. 왕에 대한 충성심! 절대 프랑스로 가야 되겠네. 왜 갑자기 프로이센 하고 있잖아요, 프로이센.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에요. 근데 그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아직은 신분제니까 어떤 귀족 계급에 대한 사명감하고 엉켜야 돼요. 네. 프랑스는 이게 안 돼요. 네. 따로 놀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귀족, 나는 왕 이렇게 가거든요. 프로이센은 이걸 국가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융커 계급 애들을 뽑아서 사관학교에 넣어요. 너희들이 장교가 돼야 된다. 농민은 병사가 되고 융커는 장교가 돼야 된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신분제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고 네. 그냥 안 좋게만 생각되는데 네. 프로이센은 이 안 좋은 거에서 그걸 뽑아내요. 대귀족이 없고 아직 마인드는 200년 전 지주들이라고 이게 네. 프랑스에서는 14세기 없어진 네, 네. 중세 지주 같은 애들이 쫙 비슷하게 있다고요. 오히려 이걸 활용하자. 너희들은 군에 가서 장교가 되는 거다. 대신 집집마다 한 명씩은 무조건 장교가 돼야 된다. 여기서 확실히 갈리네요. 프랑스는 지문국 국가다라고 얘기했는데 프로이센은 너희가 국가다가 된 거예요. 그렇게죠. 그렇게 해서 얘들을 뽑아. 그런데 이것도 처음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비렐름 일생 어떡하냐면 나중에 납치도 해. 가능하면 어릴 때 데려와라. 그래갖고 기병들을 키워요? 보내갖고 아니 기병들을 보내서 이게 융커가 이렇게 엄청난 이런 대저택 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애 하나 그냥 잡아오는 거야. 애 하나 잡아가고 왕의 편지 내진 구두 명령 내가 잘 키울게. 이게 또 웃긴 게 이 사관학교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프로이센이 사관학교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대부분 유럽이 비웃어요. 특히 프랑스나 스페인에서 정말 비웃어요. 왜요? 저런 거. 근데 이 사관학교 시스템을 알토란 같이 가져간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요? 유럽에서 어디겠습니까? 유럽이요? 예, 유럽에서. 요거를 그대로 보고 바로 가져간 나라가 있어요. 와.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뭐만 이렇게 탁한 애들. 영국. 그렇죠. 영국이 가장 먼저 이걸 보고 가장 먼저 가져갑니다 시스템을. 내전하느라 바쁘지 않았어요? 내전 끝났을 때요. 다 끝난 거예요. 하여간 그래서 사관학교를 어릴 때부터 데려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사관학교 같은 이런 그런 좀 고차원적인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초등 중등 수준으로 가르치는데 또 이 애들이 또 아까도 말했지만 군인이 너무 똑똑한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아놓고 동질감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프로이센의 군인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납치를 하든 반납치든 강제로 가져가든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어떻겠어요. 근데 애들이 갔다가 돌아오잖아. 그리고 뭐 어쨌든 제복 입고 뻔듯하게 돌아오잖아. 그리고 또 인기를 준다. 얘들을 행정관리로 채용을 해. 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중에는 프로이센은 완전히 행정제도를 바꿔서 우리 생각에는 재무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들은 뭐, 뭐였지? 최고 병참국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요. 이름만 들으면 군대 보급 담당하는 그쵸. 거거든. 여기가 점점 행위가 커지면서 재무, 뭐 저기 지방행정 이런 거 다 얘들이 관할해. 세금 수납 이런 거지. 그래서 국가기구가 재무성 이런 게 아니고 뭐 최고 병참국 작전사령부 얘네들이 다 해. 그 여러분들 아마 이제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특히 18세기나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보시면 이런 장면이 가끔 있어요. 12살, 13살밖에 안 되는데 소위 계급장 달고 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 게 있죠. 네. 바로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아, 어린애들을 사관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예. 그 배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 어린 친구들이 그렇죠. 사관생도 예. 해가지고 망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게 그냥 순환이 되고 얘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집단이지. 나중에 2차 세계전 할 때도 프로이센 장교다 그러면 얘네는 자기들의 룰이 있어요. 프로이센 군인은 이렇게 싸워서 나중에 2차 대전 같은 거 1차 대전 보면 이런 대사 말라 잘 나와. 독일군은 이렇게 가 아니야. 프로이센 장교는 이렇게. 영화 보면 가끔 그 대사 많이 나옵니다.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여.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프로이센에서 사관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제도가 확립이 되면서 너희가 국가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고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이 됐다면 요걸 그대로 배워온 영국이 그럼 그걸 흉내내고 있었던 거네요.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 근데 그 덕분에 영국의 군사력도 확 커요. 아무튼 얘들이 이렇게 쭉 깔리면서 장교, 가장 사명감 있는 장교. 근데 물론 병사들한테 죽을 맛이지. 이게 꼭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때리게 시키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그냥 패거리식 비슷하게 생기는데 이게 좋은 것과 나쁜 네.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얘들이 이제 관료가 다 되고 네. 이러면서 유럽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비렐름 1세가 프로이센을 병영국가로 만들었다. 아, 그래서 군인왕이라고. 예, 그리고 이게 점점 나쁘게 되면 군국주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군대를 꽤 강하게 만드는데 성공하죠. 근데 이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이제 포메라니아까지 이제 먹었으면 네. 군사력도 막강하겠다 쭉쭉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때부터 화평 정책으로 나갑니다. 갑자기 연애를 여나요? 아, 그러니까 요 정도가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커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느꼈는지 잘 모르겠는데 1740년 사망할 때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대신 국가 내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서 그걸 그대로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넓혀 나가지 그러니까 않고 탄탄하게 준비하고 비렐름은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얘들이 나가서 주변에 독일을 통일하려고 해도 지난 반세기 동안 배운 게 주변국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을 통일하려면 최소한 합스부르크나 프랑스나 재수 없는 경우는 둘이 합쳐서 덤벼도 이겨낼 만한 군사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정도 가져야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프랑스는 10배야 지네. 네. 오스트리아도 뭐 몇 배는 되잖아. 독일은 내 편인가? 걔들도 각자 딴 데 붙어요. 그쵸. 그러니까 비렐름은 내 사명은 유럽 절반하고 싸워도 이길 만한 군대와 돈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가 원래 10만이었던 것 같아요. 와, 목표가 10만. 거의 달성했네요. 네, 거의 달성한 때에서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80%는 좀 과장인 게 뭐냐면 프로이센은 일반 재정도 군사 재정비로 쓰이기 때문에 이게 네. 계산이 잘 안 나와 이게. 그렇죠. 국가 재정이 병참국에서 돌아가니 이게 길 닦는 데 썼는 그 길도 보면 군사도로 닦는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네, 애매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그 대신 20%인가 10%는 꼬박꼬박 또 저축을 해요. 수입 엄청났어요. 그래서 금고에다가 가득가득 쌓아놓는 거예요. 혹시라도 벌어질 전쟁에 대비해서. 네, 전 세계 이런 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경제 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군대만 갖고 어떻게 해. 그래서 비렐름이 경제 개발하기 세 가지 정책을 썼는데 네. 일단 그 주변에 그 동프로에서는 이런 거 오랫동안 개간한 땅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인구 이주시켜갖고 개간을 해요. 그것도 그냥 사람만 풀면 뭐해. 네덜란드에서 공학자들 데려와서 수로파고 이래서 굉장히 과한 거 국가가 개입했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 그러면
우린 이미 지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 이런 걸 좋아하지만 저 시대는 그 반대라고 필요하죠. 이런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외국에서 우수한 노동자들, 기술자를 데려다가 수로 팔고 마을 건설하고 저기 사는 애들 집단 이주시켜서 넣고 파는 거예요. 이거 세계 역사상으로 봐도 1800년대 후반이나 있었던 일을 그렇죠. 와, 사실은 그런 거를 프로이센이 모범을 보여줬어요. 와. 스웨덴 기술자 막 다 데려와. 여기서 또 대원사가 터지는 게 프랑스에서 위그노를 탄압한다고요. 위그노요? 카톨릭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그노 탄압이 벌어져요. 개신교 위그노들. 위그노가 부르주아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기술자. 그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피해 달아난 곳이 프로이센인 거예요? 프로이센에서 와라 와라. 야, 안 그래도 인구 없는데. 근데 걔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 대단히 그리고 중요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테크니션들이라면. 이건 아주 알토란 같은 인력이에요. 네. 아까 우리가 80만에서 220만까지 불었다고 했는데 네. 이게 단지 영토를 늘려서 한 게 아니고 네. 외국 애들 받아서 한 것도 되게 많아요. 이주민들 받아서. 그 정착촌 세울 때도 네. 자기 나라 국민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막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이센 그러면 왠지 좀 이렇게 군복 입고 되게 폐쇄적일 것 같지만 네. 의외로 외국 사람 확실하게 받아요. 엄청 열려있네요. 네, 그거 확실해요. 나중 일이지만 프리드리 대제는 무슨 말까지 했냐면 이슬람 애들을 받아들이면 실제로 안 받아들여요. 네, 이제 네. 한 얘기야. 네. 이슬람 애들을 받아들이면 걔네들 사원 모스크를 세워주고 사제들도 데려다가 만들어주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굉장히 열려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오스만 트루크예요. 아니 타임머신 타고 뭐 미래에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 우리가 독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직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유럽에서 이슬람 제일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지금 독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역사적 경험이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군대 3분의 2가 용병인데 그 군대 4분의 1이 위그너이들이에요. 아. 위그너가 엄청 많이 들어왔네요. 게다가 지금 보면 프로이센을 제일 많이 건들고 제일 많이 사실은 화나게 만들었던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 위그노는 프랑스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군인으로서 만점짜리 군인으로. 어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재워줄게. 먹어줄게. 뭐 먹고 그래. 루이만 죽이면 돼요. 루이만 죽이면 나무를 버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정말 재미난 게 장교들은 융커로 다 키웠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이라 굉장히 배타적이고 네. 그 동료식이 되게 강해요. 네. 지방에 가서도 되게 강해. 네. 그런데 또 이거는 받아다가 장교에는 안 넣고 이런 데 넣어요. 아. 뭐 장교도 극소수 쓰긴 하는데 꼭 필요한 애들은 장군으로도 승진을 시키는데 아무튼 이런 배타성과 개방성을 묘하게 섞어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어떤 국가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융화? 융합? 어떤 외부 세력과의 융합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때 프로이센이 유럽에서 가장 괄목할 만하게 그렇죠. 한다. 근데 참 재미난 게 우리는 개방 그러면 다 개방해야 되고 네. 폐쇄면 다 폐쇄할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이걸 참 조화롭게 묘하게 해요. 네. 그래서 기술자들 받아들이고 장교단도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네. 평민 장교는 정말 무공훈장 뭐 영국식으로 하면 빅토리아 무공훈장 탈 정도 애들이 돼야 장교로 써줘. 안 써주진 않아. 그리고 맨날 말로는 장교는 무조건 프로이센 해야 돼. 말 이렇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그노이도 군인들이 많잖아요. 네. 비렐름 1세 장군이 12명이었는데 네. 4명이 위그노 출신이야. 우와. 그러니까 교묘하게. 엄청난 비율인데요? 그렇죠. 와, 근데 그 진짜 비렐름 1세가 굉장하게 이뤄둔 게 많았네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좋긴 한데. 왜 여기서 좀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텐데. 지금 기자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정 안 보이세요? 아무튼 이렇게 탄탄하게 네. 탄탄하게 해놓고서 네. 이제 자기 아들한테 아주 그냥 황금땡이를 안겨주고 돌아가신 건 맞는데 아 불안해. 왜냐면 여지껏 아들에 대한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왔었어. 그렇죠. 너무너무 재밌게 얘기를 쭉 진행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년 전쟁의 시작은 아직 안 시작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 여지껏 아예 7년 전쟁은 커녕 전쟁 자체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5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초반에 그렇게 일부러 던져 놓으신 거군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1740년까지 왔거든요. 네. 7년 전쟁은 1756년. 그러니까요. 프리드리히 2세 때 일어나잖아요. 이 얘기 시작이 1600년대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왜 이렇게 멀리서부터 가지? 아니,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서 어떻게 강국이 되었고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침략을 통해서 어떻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나. 근데 사실 이걸 모르면 이 다음번에 전쟁에서 나온 전술이라든가 그러네요.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분명히 아까 스웨덴하고도 한번 붙었고 네. 폴란드하고도 한번 뭐 이렇게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전쟁 얘기를 안 하시길래 전투 얘기 없었어요. 왜 안 하지 그런데 아 그건 7년 전쟁이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전투도 아니야. 소소하게 있었어요. 아, 정말 소소한가요? 그렇지만 이 배경을 알지 않고서는 7년 전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못 하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다. 뭐야? 왜 나만 해? 토크멘터를 전쟁사예요. 답을 다 아니까. 저기 이거는 뭐야 무기고야 인물 참. 뭐야 왜 물어보지? 아, 대본에 없지만 이거를 이렇게 쭉 설명해 주니까 아 그때 그래서 그랬겠구나라는 게 확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 이해 안 가는 거는 오히려 제가 그 단편적으로 7년 전쟁에 대해서 알았을 때는 이 비렐름 1세가 사실 좋지 않은 아빠로만 기억을 했는데. 요렇게 나라를 위해서 많은 거를 이뤄놓은 사람이라고는 네, 근데 이제 네. 어쨌든 이제 빌헬름 1세의 흑역사를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땐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렇죠. 개인 가정을 살아봤을 땐 대단히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은 아버지 뭐 이런 네, 이렇게 프로이센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비렐름 1세.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자 7년 전쟁의 주인공인 프리드리 대왕의 아버지기도 한 비렐름 1세에 대해서 인물탐구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740년에 돌아가시는데 네. 아버지 입장으로 좀 이해가 가는 게 네. 정말 피땀 흘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네. 이거를 물려줬는데 아들일 때에서 또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많죠.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이한테 아주 혹독한 교육을 시켜서 나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장기 비전이었어요. 이거 쉽지 않죠. 아들이 세 분이 왕자가 세 분이셨는데 네. 위에 두 분이 돌아가세요 어렸을 때. 아니 너무 괴롭혀서? 그렇죠 사실상. 아니, 얼마나 어떡했어? 아이고야. 첫째 아들 이제 갓난아기 때. 네. 넌 앞으로 애가 뭘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식 할 때, 넌 이제 앞으로 왕이 돼야 된다 해서. 그냥 애, 왕이 아니지. 위대한 군주가 돼야 돼. 그렇죠. 위대한 유럽을 통치할 왕이 돼야 된다 해서. 애 갓난아기한테 이제 왕관을 씌웠다고. 왕관이요? 예. 근데 그냥. 애 세례는 이게 정말 태어난 갓난아기한테 그렇죠, 세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왕관을요? 예, 예. 슬쩍 하면 되는데 뭘 꽉 눌렀다고 또. 근데 아기 머리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숨구멍 있어. 네. 바로 상처가 나서 감염돼서 죽어요. 이 좋은 왕이라고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이었으면 검찰이 불렀을 거예요 아마. 그다음에 둘째 아들 또 갓난아기 때. 네. 아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익숙해야 된다. 대포 사격 연습하는데 옆에 데려갔는데 얘가 쇼크로 죽습니다. 어, 이거 근데 진짜 약간 학대 아닌가요? 네, 좀 그 정도 수준이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정말? 아, 사실 아니, 지금 이 인물 탈구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와, 이렇게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에 있어서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개인사로 봤을 땐 전혀 그런... 오, 닭살 돋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아이를 그렇게 보냈다면 적어도 아비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네.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다음번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데 둘째를 그새를 못 참고 대포 옆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조금 조심을 해요. 네. 그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드리 2세예요. 원래 이 프리드리 2세가 자기 할아버지 닮았어요. 자기 프리드리 1세 할아버지 닮아서 아, 파리지행이에요? 예, 파리지행 좀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플룻 연주 좋아했어요. 음악, 시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아이고야. 아니 플룻은 얼마나 잘했냐면 말년에는 직접 극장에서 같이 오케스트라 연주하고 그 궁정에서도 자기가 악기 연주하고 그랬어요. 할아버지 피 맞네. 철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저서도 남길 정도. 할아버지 피야. 아, 그 할아버지 피야. 프로이센은 약간 문화의 도시로 가겠는데요. 내실은 잘 다녀갔으니까 왔네요. 아버지 모습에 이런 모습이 비쳤습니다.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죠. 여기까지 올라오죠. 총을 잡으라고. 뭘 아, 그건 다 넌 일단 엎드려 또 나옵니다. 아. 그 또 팹니다. 아. 그래서 이 비렐름 1세가 어떻게 보면 군인 정신 과잉 내지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누가 또 웃어. 전쟁터에 거의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비렐리 1세 전쟁터 안 나갔어요. 예. 군대가 딱 한 번 전투했는데 그건 자기가 안 나갔고 예. 매일 집에서 그러니까 요즘 왕이 밀떡왕이기도 하죠. 매일 그래서 군복 입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해놓은 거 인테리어 다 치워가고 그래서 네. 병영 분위기로 바꾸고 정말 워커 신고 군복 입고 살아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뭐 저런 이상한 놈이 다 있어 그래갖고 별명이 군인왕이었는데 네.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 그 뒤에서는 저 요즘 부사관 하사관왕이라고 그랬대. 저 자식 저 일개 소대도 지도 못 해온 놈이 그래서 그리고 네가 뭘 알아? 예, 음악은 맨날 군가 틀고 그뿐이 아니에요. 왕들은 아무튼 먹는 거는 잘 먹잖아요. 네. 병사들 야전 식량 같이 먹고. 야, 이 정도면 성덕이시네.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비만으로 사망하셨다. 야전 식량을 얼마나 먹는 거예요? 원래 저 이제 군인 식량이 칼로리가 높아요. 아, 높죠. 높다고. 근데 이제 이 프리드리는 기자님 말대로 할아버지 성향에다가 어머니가 또 아주 우아한 문학 좋아하고 그런 양반이었어. 아니 근데 그럼 그 어머니가 남편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여지껏 들어보면 이분은 컨트롤 될 사람이 아니에요. 저기 어머니 조피아 도로테라가 사실은 영국 왕 조지 1세랑 사촌이에요. 너무 예쁘고 우아한데요? 그나마 엄마가 좀 말려서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저기 사진 보니까 누나도 있네요. 누나도 그러면 있어요. 딸한테도 그런 걸 좀 딸한테는 그래. 그래. 딸한테는 안 딸한테는 안 하지. 저 누나도 마음고생 엄청 했대. 아 그럼 맨날 동생 의도 터져. 맨날 쪼드려 맞으니. 막 울고 막 네. 상처 입고. 그러니까 제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프리드리 2세가 막 이렇게 막 맞을 때마다 누나하고 엄마가 그냥 대신 몸으로 맞고 막 별거 다 했을 거야. 그 뭐 죽었을 때 딸이 제일 좋아했대잖아. 그야말로 가정폭력. 그게 그 희생자 분들이 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사실 유럽 왕실 중에서 저렇게 맞고 자란 애가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왜냐하면 그, 유럽 왕실에서는 맞는 애가 따로 있었으니까 매 맞는 애가 따로 있었어요. 아 맞아 맞아 그 영화에서 네, 봤어요. 네. 이 왕자가 잘못하면은 대신 맞아주는 애를 네, 때려가지고 네. 체벌을 하더라고. 말이 그렇지 그것도 그냥 애가 예를 들면 숙제 내주면 내가 이걸 왜 해 이럴까봐 그런 거 세워놓은 거지 정말로 그렇게 막 패고 안 하거든. 근데 얘는 이 비렐림 1세는 뭐 밥 먹을 때마다 저기 병서 외웠냐 한 외운 거 안 깨봐 식사 자리가 지옥이지. 그럼 실제로 뚜드러팼다는 기록도 남아 있는 거야? 많아요. 정말 많이 팼어요. 그 팬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역경을 이기고 저기 뭐야 헤쳐 나와야 네가 강한 지휘관이 될 수 있어 그래갖고 패는데 본인은 근데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리니까 어렸을 때는 자기가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니까 애가 무서워갖고 막 네. 움츠러들잖아. 네. 화가 더 때리는 거야. 남자답게 맞아야 돼. 그래서 오히려 막 하다가 이제 또 컸잖아. 막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쓸만한 놈이 됐구나. 그러니까 왜 때렸냐 그랬더니 그럴 때 야성미 터지게 저항해야 애가 싸나이가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만해요 이걸 원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왕위 찬탈을 위한 왕좌의 게임을 벌일 수 있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던 거네. 하여간 그 엉터리 교육법인데 좌우간 말도 안 돼. 그렇게 했어요. 이게 프리드 2세가 이제 18살 되던 해 1730년 네. 하도 맞으니까 네. 이제 드디어 쿠데타를 외국으로 도망갈 무리. 아 쿠데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브로커까지 다 섭외해놓고 위조여권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이게 발각이 됐어. 아 비겁해. 아빠 무지하게 화냈을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아버지한테 발각이 됐다. 발각이 됐어. 이거 아버지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행동일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 발각이 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얘를 군법회의에 해본 거예요. 원래 제 친구가 있었어요. 프리드리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영국에 가서 어머니의 고향인 어머니가 원래 고향은 하노바인데 네. 그 하노바 공이 영국 국왕이 됐거든요. 네. 영국으로 망명해서 나는 문학 소년으로 살겠다. 사실 프리드리가 똑똑해갖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어머니가 이제 프랑스 가정교사 붙여줘가지고 라틴어도 하고 그냥 똑똑해요. 글도 정말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유럽 왕들이 사실 그렇게 공부를 높은 수준의 교육을 안 합니다. 네. 루이 14세도 고졸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잖아. 근데 이게 고사 철학, 신학 이런 프랑스 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이런 수준으로 굉장히 수준이 높았어요. 그런 애를 왜 공부시켜서 애 길을 죽이냐? 공부하면 애들이 문약해진다. 나가서 싸우게 해야 되는데. 뭐 시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더 뜯어 패는 거지. 다시 강해져! 이러면서. 마음이 여려진다. 네. 강철은 단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그것도 거짓말인 게 강철도 너무 펴면 더 약해져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실 적당해야죠. 그래야 이것도 좀 시켜줘야 아 그럼 제가 이번엔 이것도 아버님이 그렇지. 원하시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게 되지 무조건적으로 못하게 하면은 누가 이거? 그래서 이 연구로 튀려고 하는데 이제 발각이 되니까 아, 어떻게? 감옥에다 넣고 네. 친구를 참수형을 시켜요. 참수요? 네. 탑에 감금됐는데 아 그걸 보게 해야죠. 아 너무했다. 그래서 프리드리가 그 참수한테 일설에는 그 친구가 단순 친구가 아니고 굉장히 진한 친구였다는 설이 있어요. 그걸, 아 연인이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기절해버려요. 다 못 보고. 그랬더니 그 목 잘리는 장면을 안 봤다고 정신 차린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가서 그 자른 목을 그 창가로 돌려놔요. 끝까지 봐라. 약간 제가 봐서 사이코패스 같아. 약간 병이 있네, 이 정도면. 아버지가. 근데 이때 당시에 프리드리가 몇 살이었다고요? 18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군법회의가 회부가 됐잖아요. 재판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거 탈영죄로 회부가 됐거든. 근데 재판에 뭐라고 나왔냐면 재판에 왕위 계승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내려져요. 왜냐면 탈영을 군법회의에 걸면 사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재판관들이 이걸 어떻게 재판을 해? 그렇죠. 아니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자니 왕이 무섭고 죽이면 미쳤죠. 다음 왕인데. 그래서 방금 저런 기발한 발언을. 근데 이걸 들은 비레림 1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프리드리 2세를 왕이 계승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령을 또 포기합니다. 진짜 조금 이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네. 이때부터는 모든 가족, 모든 강요, 신하들이 다 달라붙어서 싹싹 비는 손이 발에 들어 비는 거예요. 비레림 1세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런데 엄마하고 누나하고 프리드리 2세를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 네가. 왜냐하면 이때부터 비만 때문에 병이 계속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프리드 2세가 또 문장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사죄를 하는 장문의 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실제로 어떤 목사가 중재했다는 네. 설도 있고. 근데 또 비렐림은 약간 이런 사죄 이런 나약한 그러니까. 모습보다 아버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최후까지 가니까 아들이기는 아버지가 어디 그래. 아니 그리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정신 차리라고 그랬겠지. 아, 그건 아니야. 보통 이 얘기 들으면 에이 군기 잡으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정확한 심정은 모르지만 정말 죽이려고 했다라는 미친 사람이야. 해석도 있어요. 근데 프리드리 2세는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욱하고 반항심도 나지만 전체적으로 놓인 판을 봤을 때는 뭐가 유리한 걸 알죠. 장문의 사죄를 하는 편지를 써요. 그 편지를 받고 풀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단 한 번도 반항을 안 하고 묵묵히 그리고 대신 아버지 잘 때 몰래 연주하고 그래요. 그때는 이렇게 그래서 작대 떨어져 살았어. 그런데 이쯤 되면 프리드리 2세도 약간 정신병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대단히 강력한 군주가 된 건 맞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러면 그 교육이 훌륭하다는 말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통 애들 가면 돌았지. 그렇죠. 이거를 이겨내서 그것 때문인지 원래 천성이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프리드리아가 강고한 인내력을 가진 건 맞아요. 근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렇죠. 아버지가 저래서 그런 게 아니라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강고한 인내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걸 이겨냈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병석에 눕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들을 통제하기 힘들고 이때부터 근데 그럼 아버지가 이제 병석에 누웠으니까 나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또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더욱더 철학 같은 거 이런 걸 발전시키고 이 사람이 대단히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마키아벨리 군주론. 근데 군주론의 느낌은 사실은 프리드리 2세의 성향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반 마키아벨리에 대한 철학적 책을 냅니다. 이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 책을 냈구나.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안 좋아했겠지만 반 마키아벨리로 인한 책도 써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프리드리의 유명한 명언. 군주는 국가의 제일의 하인이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계몽주의 하는 게 이제 이때부터 나온 거고 이제 1740년 5월에 비레름 1세가 서거를 하고 바로 왕에 등극하면서 프리드리 2세가 즉위하자마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문 폐지입니다. 고문 폐지. 두 번째가 이제 언론 검열 폐지. 이거
굉장한 건데요? 예. 프로이센의 봄인데 느낌이? 네, 그다음에 이제 종교 차별 금지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오페라 극장도 건설하시고, 오. 그다음에 빈민 구제도 하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베를린 아카데미가 좀 죽었었어요. 오. 자기 아버지 때에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선 할아버지 유지를 예, 이어받았고 아카데미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베를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북방의 아테네였습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어느새 흠뻑 분위기에 취해버렸는데 네. 우리 7년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봄날이 왔네요.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거의 정말 왜냐하면 프로이센이 저 무식하게 군대 키우고 있다는 건 다 알았잖아요. 긴장했지. 예. 그러니까 비렐름이 전쟁은 안 하지만 저 좀 하는 지저가 정말 일 저지를 놈일세 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걱정했대. 저 프리드리가 왕자 왕이 못 되면 어떡하지? 근데 비렐름 1세가 생각보다 빨리 죽고 이 문학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야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야 지금이야. 됐어 됐어. 야, 근데 가자, 그게 착각이었죠. 전격적으로 실레지안 지방을 침공합니다. 오스트리아 영토였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유 잠깐만요. 지금 막 북방의 아테네 막 자유 평등 막 철학 막 근데 딴 나라 처음 들어갔다고요? 아니 다른 나라에서 여길 쳐들어온 게 아니고요. 프리드리 2세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무리 아버지가 미포했지만 우리 프로이센 국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우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다.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피가 섞였네. 피가 섞였어. 그 아빠보다 더 무섭지. 그 아빠는 전쟁이라도 안 했지. 그리고 그 아빠는 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어라고 보여줬는데 얘는 완전 평화로운 세상 그러니까. 이런 구성 바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온 유럽이 정말 쇼크를 받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7년 전쟁이 시작이에요? 아니요. 아직 좀 뒤에 있어요. 아직도 아니에요? 그럼 질문. 그 많은 유럽 국가 중에 왜 하필 그 지역을 제일 먼저 침략했는지.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프리드리 2세의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실레지안 공격. 오스트리아의 여제 마리아 트레지아와의 악연이 시작되고 이에 전 유럽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살리카 법안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자기 딸 마리아 트레지아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요. 혈연으로 다 엉켜가지고 네. 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서거하시니까 네. 바로 뭐 애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가장 먼저 군사적 조치를 취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대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의 왕좌자를 잡고 네. 왕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좌의 게임에 그러면 그 마리아는 빠져요? 정말로 대단한 여자예요. 내가 아는 선에서 네. 여성 정치가 여왕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 아닌가 싶어.